크래커에다 이것저것 올리는 거. 까나페. 까나페. 그거를 이거 좀 헤비한 걸로, 소고기로 해서 헤비한 걸로. 소스처럼 포테이토를 한번 발라요. 포테이토 바르고. 네, 바르고. 여기다 이제 고기를 올립니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는데. 까나페는 이런 오이도 있어야 되잖아. 어잉. 우리 양파도 갖고 왔어요. 야, 저기 해도 아닙니까? 아니, 더 남았어, 많이 들어갈게. 이거 다 가졌잖아, 재료. 이거 다 넣는다고? 아, 이제 햄버거 아니야, 이제. 그냥 탑이야, 탑. 탑. 예쁘게 하네요, 그래도. 너무 예뻐. 아, 뭐. 많이 약간 망가졌는데, 지금쯤 해서. 그리고 마지막 패심의 일격. 이게 치즈. 치즈인데. 아유, 아까 고기 넣을 때 좀 잘 거야. 아유. 고기 뿌리고 아니지. 저쪽에 저 치즈 덩어리 이만한 거. 이렇게 막 흘러져. 되게 꼬릿꼬릿한데. 그릇이 아니고 그 자체가 치즈더라고. 네, 이게 맞아.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오늘. 셀 수 있는데. 방금 짜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니까. 아, 정말 섬세해. 여자처럼. 여자면 끔찍하다, 정말. 나 전생에 기생이었대. 뭐? 기생충, 기생충? 기생. 총. 아니, 대단한 기생. 눈매, 마지막에는 눈이 긴 기생이더라. 귀 눈매. 많이 길었어. 싹 쳐다보면 쓰러졌다. 기생. 오. 자, 먹어봅시다. 들어봐, 들어봐. 나 먼저 먹어볼게.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꺾어 넣어야 돼. 아, 넣었다가 꺾어 넣래. 아니면 저렇게 여기다 찢어지고 넣던 거. 아, 얘는 그만. 되게 기분. 얘처럼 먹어. 전 하나 안 넘기고 그냥 같이 다 씹었는데 아. 마치 김준현 씨가 어제 와서 리허설 해본 것 같은 맛인데요. 아, 이거 분명히 만들어 보고 왔다 그런 맛 정도로 약간 우리 그 뭐야 저거 먹었다 이태원에서 먹은 거 뭐야 멕시코 음식. 타코. 응. 타코 느낌이네. 타코 느낌이지. 그 까나페처럼 이렇게 완전 가볍지 않은데 소고기가 들어갔으니 나는 생각 안 먹어봤으니까 묵직할 줄 알았는데 묵직하지 않네 이게 가볍고 나 이 치즈의 풍미가 너무 좋아. 간장이나 소금만 이렇게 해서 확 볶아도 이 맛이 난다는 거지. 양갈비입니다. 어, 양이다 양. 양갈비죠? 네, 양갈비입니다. 신라톤 양갈비입니다. 최상급. 네. 감사합니다. 최고급 양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최고급 양. 뭐야, 도끼말? 뭐야, 뭐가 없겠어? 하여튼 무슨 소리만 나면. 뚱뚱이 뭐 먹을 때 웃으면 막 쳐다본단 말이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나보고 웃나? 나보고 웃나? 나보고 웃나? 이러지. 양고기 요 정도 향은 나야죠. 아, 있어야죠. 양고기인데요. 에이, 뭐 아무 향도 안 나는 거만. 향은 좀 있지. 양고기 매니아라서 향이 안 난다고 봐야 돼.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니까. 왜? 아유, 양고기 갈비 한번 너무 아파. 뼈 부러지는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진짜 이 좋아. 치아는 진짜 튼튼해.